자주 쓰셨나요? 미안합니다. 언제 일어나셨어요? 저 10시 반이요. 언제 약속이었죠? 11시요. 아주 이거 자막 쓰려면 죽어나겠는데. 내가 쓰는 거 아닙니까? 제가 쓸 건데. 진짜 나빴다. 뭐 먹지? 아침부터 굽는 건 아닌 것 같고. 나 이거 먹고 싶어. 오징어 겉절이. 잘 안 아프겠어? 한 1,050원이 딱 좋지 않을까? 그래 시켜 그러면. 지각한다는 말이 없다. 딱 니케이 부부국인데 어제 술 먹어서 머리 아프대. 회전해야 돼. 나도 밥 먹고 싶어. 나도. 근데 약간 냉면도 땡겨. 근데 배가 또 고플 것 같아. 아 근데 요거 진짜 맛있어. 나도 이거 피. 그래 너 이거 계속 피. 나 이거 먹을래. 뭐? 콩나물 해장. 다들 술 드셨어요? 아 나도 이거 계속 먹을래. 그럼 해서 먹자. 여기 진짜 메뉴가 진짜 많아서. 난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. 8시 반? 깼어. 오늘 텐션이 상당히 높은데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가? 나 어제 좀 우울했거든. 나 어제 일이 안 풀려서 좀 우울했어. 그럼 진짜 나 아니야. 어제 파리즈 카페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지? 좀 그랬어. 그래서 오늘 지금 아무 생각 안 하려고. 근데 나중에 쟤랑 얘기하려고. 그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야. 원래 이 시간이잖아? 말이 없거든 이 사람이. 텐션 되게 나다. 근데 오늘 무슨 아침부터 걸리고 어제 뭔 일이 있었네. 온 것 같아 나. 그치? 먹어 자기야. 쟤 주먹 있는 것 같은데. 어디 가나요? 커피 마시러 갑니다. 엄청 살았었어가지고 그때 자주 왔었는데 일본에 라떼에 빠지게 됐던 게 약간 스트리머 커피 때문에 빠졌어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여기 스프 쳐가지고 칠칠맞게 다 흘리고. 마음에 들은 셔츠인데 칠칠맞게 다 흘리고. 내가 좋아하는 라떼. 귀여워. 너무 남자 같나요? 너무 좋은데요? 오늘 스타일링 너무 좋은데요? 오늘 또 사겠네요, 그러면? 5,500원. 오, 싸다. 또 넣는 거야. 완전 마음에 쏙 드는 게 없구나 지금. 응 맞아. 이거 조금 큰 사이즈는 멋져가지고. 이게 나은 거 같아. 약간 퍼스널 컬러 진다는 사람 같아. 아 내가 진짜 얼굴이 옷이 잘못 입으면 노래져. 이제 걸어면 살까? 응 입을까? 이 쨍한 게 나은 거 같아. 그래 알았다. 나 이거 이제 할래. 그래. 아 쨍한 거 입을게. 왜 또 검정색 사냐고. 누나 지금 뭐라고 할 건데. 난 계속 검은색을 눌렀다. 예상한 반응이랑 똑같아. 하이, 고객들에 잘입니다. 쇼핑했으니까 좀 먹고 내일 촬영이니까 오늘 빨리 들어갈게요. 어, 나라고.
주말에 오모테산도에서 카페 가는 거는. 아우 맛있어. 역시 나갔어. 힘들어. 꽤 힘드네. 내일 촬영이 있는데 아침 너무 일르니까 호텔을 잡았거든요. 오늘은 그 호텔에서 자고 내일 촬영을 갈 예정입니다. 언니가 하얏트를 잡아줬어요. 언니 최고. 최고. 진짜 좋다. 우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푹 쉬고 촬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호텔에 와서 각자 핸드폰 던졌어. 여기 호텔에 와서 각자 오늘 힘들었나 봐. 몸이 말을 듣지 않네. 날이 진짜 많이 들고 왔어 오늘. 이거 다 내 거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려나? 내 파우치 귀엽지? 한국 올리브영에서 먹을 거 사고 밥을. 이제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. 아, 다 입을까요? 뭘 이치고 하네. 안 굳었는데? 아파. 맛없어. 한국에서 탕후루 먹어보고 싶다. 오늘 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? 스키리 뭐가 좋을지. 어, 이걸로 할래. 뭔가 밤에 잘 먹었어. 한지연은 지금 음료수에 고민 중이다. 빨리 골라라. 아, 이것도 맛있는데. 하나만 골라. 하나만 해. 아니 지금 고민하는 거야 자기야. 이거들 먹는 거니까 다른 거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고민한 거예요. 어, 정말 저거 한 대 때릴까? 진짜? 한 대 확 때려버릴까 그냥? 다녀왔습니다. 내일 촬영이 빨라서 또 내일은 메이크업을 제가 하거든요. 그래서 좀 세팅을 해놓고 미나 언니가 제 친구기도 하지만 회사의 제 매니저 언니예요. 네, 그래서 내일 촬영을 하기 전에 언니는 좀 작업할 게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 사이에 장리를 좀 세팅을 해놓을게요. 왜냐면 아침에 시간이 분명 없을 거라서. 날로이. 날로이다. 맞나요? 이거 쓰라고 할 거야. 꼭 쓰라고 할 거야. 오늘 가방 무겁게 들고 오기 싫어서 다 이렇게 렌즈통에 가져왔어. 매일 하는 화장품들 가지고 온 거라서 많이 있진 않아요. 책 읽고 조금 영화 보고 쉴게요. 진짜 어이없어. 나는 SK2 로션이랑 아누아 로션 하나 가지고 왔는데 나의 스킨케어 라인을 좀 쫙 보여줄래? 네. 우리 매니저 언니는 심지어 폼클렌징 하나 남아가지고 심지어 여기 스킨 패드도 있어. 스킨 패드 적셔왔고 이게 한국 뷰티 회사 회사원의 스킨케어 라인이란다. 뭐야, 걔 조용히 카메라를 켰는데 그렇게 바로 연락하고 있어.